아, 저 프로토스는 잠깐만, 색깔도 바꿀 수 있구나. 와, 지금 알았어. 아, 나 색깔 바꿀 수 있는 거 지금 알았어요. 대박이야. 일단 저 프로토스는 아니 3대 1도 될것 같지 않아요? 왠지? 방금처럼 그 테란 했던 것처럼 하면은 3대 1 잘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초반만 버티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아, 초반만 버티면은 되는데. 해볼까? 맵을 다른 걸로 바꾸자. 그 저기 8인 맵 하나 있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열대 무한 이걸로 해서 이걸로 3대 1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테라는 그만하고 프로토스로 해볼 거고요. 이제 프로토스도 제가 이제 스타투 할 때는 프로토스를 제일 많이 써가지고 그나마 제일 자신이 있긴 한데, 아 그나마 약간 운영에서 좀 자신이 있다 뿐이지 더 잘하 막 엄청 잘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저 원래 되게 못하는 수준이고요. 제가 또 게임을 하나 오래 엄청 파기보다는 여러 가지 게임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장르 또한 되게 왔다 갔다 해요. 막안 하는 게임 장르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엄청 잘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약간 수박 겉핥기식 그런 느낌이죠, 수준이. 일단 프로토스고 치터 3이고 한번 그냥 해볼게요, 느낌만. 제가 봤을 때 이거 못깰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단축키도 다 까먹었어, 프로토스. 아, 이 맵이 입구가 하나가 아니면 위험한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이 맵이 어떻게 불가능합니다. 돼 있나? 아, 이 맵이구나. 아, 이맵 입구 하나다. 아, 입구 아니야. 하나 아니야. 여기 뒷문 있어요. 개방돼 있는 뒷문 있어. 잠깐만. 이거 좀 위험한데, 맵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입구를 자꾸 일만 시킬래요? 이쪽으로. 아, 위험한데? 여기 앞마당이거든요? 이쪽 하나랑, 이쪽 하나, 이쪽 하나. 아, 좀 그런데? 굉장히 애매하네, 이거 맵.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 그리고 이제 프로토스는 좋은 점이 일꾼을 한 마리만 이렇게 짓고선 다른 거할수 있어서, 그래서 프로토스는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그나 이제 테라는 저그는 소모성이고 테라는 계속 이걸 짓고 있어야 되고, 프로토스는 외계인의 기술력이다 보니까 그런 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왜 줬냐 지금? 일단은 진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이쪽은 길이 막혀 있긴 한데 공중으로 올 수가 있고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됐어. 이 정도만 찍고.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그 빠르게 하는 건 뭐지, 씨? 업그레이드 이게 완료. 이러면 좀더 빠르게 개발이 되거든요? 근데 저걸 계속 눌러줘야 된다는 게내 취향은 아니야, 사실. 엄청 귀찮아, 저거. 계속 넥서스 이거 딱 찍고서 계속 이거 시간 증폭 해줘야 돼가지고 상당히 귀찮아요, 이게.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을 불가능. 10시티를 이렇게 하자. 오케이, 구상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나 잘못했어. 아니야, 그냥 지울 거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벌써 끝났네. 아, 그냥 바로 다시 할게요. 아, 바로 다시 하자. 제가 너무 자원을 남발했어요. 약간 좀 아끼고 멀티 먼저 하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했어 자원을. 막 사용했어. 입구가 두 개라서 두 개를 막아줘야 되는 그게 있어요 지금. 아, 그게 좀 상당히 까다로운데. 광물 대출을 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여기를 막아야 되고 여기를 막아야 돼.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기 파일로는 너무 많이 줬어.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저기 넥서스 먼저 저기 멀티 먼저 한번 하겠습니다. 멀티 먼저 할게요. 멀티. 아, 포토, 아니 파일로는 지워야 돼. 여기다가 포토를 깔자. 포토스랑 저그 얘들은 일단 그 공격하는 기지가 굉장히 단단한데 프로토스 기지가 제일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활용도가. 게이트를 짓지 말고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그래, 게이트를 짓지 말자.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너무 잘못 찍은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아, 이것도 잘못 졌냐? 여기 뭔가 자리가 아니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근데 이렇게 해놨는데 탱크 오면은 완전 낭패겠지? 광물 대출은 불가능. 광물이 부족.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초반에는 이 포토로 버티는 거야. 업그레이드 완료. 포토 체력이 1200이고 쉴드가 1200이거든요. 이래서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게이트를 이제 짓는 거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는 입구를 아예 막아버리자.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이렇게 지어야 되나? 여기가 하나가 막 이렇게 세 개 짓고 이렇게 양쪽으로 짓고 여기다 지으면 여기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기지에서 생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되니까 띄엄띄엄으로 지어야 돼. 업그레이드 완료. 이제 탱크 오겠다. 테란 있으면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근데 왠지 지금 좀 잘하면 깨는 거 아니야? 아 이제 못 나오겠다. 어? 도망갔어. 이거 봐요, 도망갔어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이제 슬슬.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흥미롭군. 대박인데? 얘네 도망가는데? 아, 진짜. 아, 여기서 버티는데, 근데. 탱크가 있긴 하지만요. 자, 빼. 이쪽 멀티가 좀 불안정하네. 이쪽 멀티가 내가 마음 놓고 먹을 수가 없는 멀티야. 자, 거신을 만들 거거든요. 지상엔 거신, 공중으론 캐리어. 이렇게 가자. 아니 생각보다 버티고 있는데 지금? 해야 되냐? 이거 뭐야? 여기에 또 거신의 그 영.. 잠깐만.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버틸 수 있을 거야. 버틸 수 있을 거야. 할 수 있어. 거신이 뭐였지? 거신 만들려면 뭐지? 이건가요? 이거 뚫리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아 이거 막을 수 근데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왠지 그렇게 어렵지가 않는데 뭔가? 그렇게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대박이야, 막아냈어. 막아냈는데 문제는 저그. 아, 지금 저그 한 팀만 쳐들어왔을 뿐이지.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여기 어둠 속에 있다. 공격자이 뭔지 알죠? 저기게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버텨야 된다. 버틸 수 있을 거야. 아니 생각보다 잘 버티. 프로토스가 좋네.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3대1인데 지금 3대1을 버티고 있어. 이 정도면 그냥 놀라울 따름인데 그렇다고 버티고. 얘네가 머리를 쓰네. 진짜 3명이서 번갈아 가면서 와요. 아 거신 되게 뭐 좋은 거신 있어. 이것도 거신 어? 거신 있었는데?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거신이 없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잘하면 깰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진짜 잘하고 깰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생각보다 얘네가 근데 그게 있어. 새 3컬러가 번갈아 가면서 한 방에 오는 게 아니라 저그가 왔다가 소모전하고 잃었으면 다음에 테란 오고 다음에 또 다른 애 오고 그런 게 있네. 근데 지금 프로토스가 좋은 게 뭐냐면요, 포털을 깔아놓으니까 애들이 이제 저번에 테란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힘의 균형이 좀 맞춰지면 얘네가 섣불리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포토가 힘의 균형을 맞춰주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좋네요. 이 강력한 유닛들이 있어도 함부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포토라인을 함부로 뜰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자. 전략을 사실상 질럿 아, 저 질럿은 의미가 없어요. 질럿은 시즈탱크 때문에 필요할 것 같기도 하지만 지금은 일단 포토를 지었으니까 공중 유닛이나 거신 같은 애들, 거신이나 이제 공중 애들을 좀 지원 사격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동안 과연 포토가 그럼 버텨줄 수 있느냐인데. 자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근데 나 이러다 깨는 거 아니야? 나 진짜 3대1은 생각도 못했는데 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뭔가 지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이게 진짜 2대1 할 때 절망이었어, 절망. 아, 시작 자리가 별로 안 좋네. 여기 있으면은 여기서 맞고, 여기서도 때리니까 맞고 막 그러거든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배치를 다르게 하자. 이번에 포토라인 배치를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포토라인 배치나 지금 구상해놨어. 구상 끝났어.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너무 완벽한 포토라인이거든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라인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하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자꾸 일만 시킬래요? 좋았어.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나 이거 업그레이드 안 했어? 미쳤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아,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니까 괜찮긴 한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언덕에 올라올 때 여기 틈에서 꼈을 때 그때 때리는 거야. 내가 괜히 여기에다가 세워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애들한테 다 맞는 것보다 이 언덕에 있는 애들한테만 공격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나요 이거? 시킬래요? 업그레이드를 먼저 넣겠죠.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어나실까요? 광물 확보가 제일 중요해 지금. 포터가 메인이기 때문에. 광물이 부족합니다. 입구를 그냥 다 봉쇄해 버릴 거예요. 광물 대.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이거 어떻게 짓지? 나 이게 왜 없냐? 아직도. 아, 너무 자주 하다 보니까 아까 전에 설치한 것 같아요. 꼭 느낌이. 자 이제 CG에 대항을 할 걸 지어줘야 되거든요. CG 탱크에 대항할 거.
와 진짜 완전 철통이다 지금. 완전 철통이야 지금. 내가 생각해도 완전 철통 방어예요 지금. 저런 될 것 같아 진짜로. 이거 업그레이드.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와, 나 진짜 지금 너무 집중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겠어. 아직까지 안 쳐들어오는 거 보면은 내가 너무 많이 깔아놔서 이거 못 듣는다는 소리거든요. 못 듣겠다 이 소리야 지금. 갑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이거 왜 안 지어? 아, 우주관문.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원하는 말을 말하라. 온다. 차라리 돈 모아서 영웅 뽑을까 지금? 영웅 누구 뽑죠? 어디야? 온다. 해볼만해, 해볼만해. 아직 안 죽었어, 지금. 됐죠? 이거 뚫고 들어올 때까지, 여기 막 모두 안, 모두, 오케이, 나이스. 좋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캐리어 함대 신호석 어디갔어? 나 함대 신호석 아까 안 샀어요?
지금 오락가락 한다니까. 야, 내가 이걸 지은 이유가 있어, 분열자. 장난 아니에요, 이거. 공중공격 못하나 본데, 이거. 분열자. 그렇지. 야, 이걸 막아내네. 미쳤다. 이걸 막았습니다. 와, 이걸 막았어.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이걸 막았어. 야, 진짜 될 것 같아요. 어, 잠깐만. 나 진짜 될 것 같아. 분위기가 너무 좋아 지금. 이제 계속 캐리어만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네가 시즈 탱크가 와도 오케이. 전쟁 인도자까지 왔어. 오, 나 진짜 될 것 같아 진짜로. 대박이야. 근데 자원이 너무 부다 너무 부족한데 자원이. 어떡하지? 길을 하나 뚫어야 되는데 뚫고 싶지가 않네. 너무 안정적이어서 지금. 현명한 선택.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나 여기 어둠 속에 있다. 여기를 하나 먹고 싶거든요, 멀티를 이쪽을. 근데 여기를 뚫자니. 뚫어 그냥. 아, 얘네가 치료를 해버려. 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안되냐? 공격 안닿는데 안되겠다. 다같이 이때. 그렇지, 좋아요. 나갈 수 있겠지? 오케이. 여기만 하나만 더 먹어도 자원이 지금 풍족할 것 같단 말이죠. 목적을 지키고 있자. 저의 메인은 모선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 아직까지 좋습니다. 사람 멍하게 만드네. 너무 집중하니까.
멍해져 사람이. 자 이제 영웅이 나올 차례거든요. 모선액 나오고 일반 모선 나오고 여기서 이거 뽑아야 돼. 빨리 이거 뽑아줘야 돼요 지금. 연구 끝. 업그레이드 완료. 적에게 우리 분노를 보여. 어디야? 자, 이거 포트를 지키면서 캐리어 지금 부사 쳐도 돼. 어제 거신이 캐리어 공중 유닛을 공격을 못 하거든요. 어, 자, 좀 많다. 아, 렉이 엄청나네. 이거 프레임 엄청 끊기네 이거. 와, 이 배트 크루즈 온 거 봐. 이거 업그레이드, 아, 너무 비싸다. 이거는 그 정화 모선이었나, 뭔가 그거. 그런데, 이거 너무 비싸네. 이거 엄청 세거든요, 저거. 잠깐만, 이거 엄청난데, 얘네? 이거 왜 이렇게 짓는다고, 이거를? 얘네 강력한 애들 너무 많은데, 지금. 이거 모선에, 이거 모선. 빨리 정화 모선 해도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해보자. 와, 잠깐만. 끝났어. 와, 이거 이렇게 진다고요? 그때까지 길을 모았던 거야? 아, 너무 오래 걸린다, 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아, 이거 진짜, 이거 분열장 생성기가 너무 좋다. 야, 여기 진짜 너무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저기 일단 버릴게요. 저기 일단 버려. 업그레이드 완료. 모선은 어디 갔어? 와, 이거 뚫어버렸어, 이거를? 하, 너무 미쳤다. 이거 왜 못 지워요? 아, 기지 없어. 기지가 없어. 기지가 없어서 못해, 아씨. 헐. 나 만들 수 있는 게 없어. 아, 이거 이렇게 졌네. 아, 이거 될 것 같았는데. 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포토를 깔았는데 지금 이렇게 나의 이게 맥을 빠뜨린단 말이야 지금? 아, 내가 너무 미쳤다. 얘 미쳤어. 파괴력 거신에, 지상 최강 거신에다가 공중 최강 배틀크루즈에다가 최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강력한 애들. 아씨, 엘리를 당해버린다고? 아, 내가 너무 놀았나? 나 진짜 될 것 같았지 않나요? 내가 너무 놀았나봐. 너무 허상세월 했나봐. 너무 안 온다고 안심을 하고. 아, 근데 초반에 포털을 까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이거. 근데 후반에 영웅을 먼저 뽑아야 될 것 같아, 영웅. 영웅을 먼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이번에는 제가 지든 이기든, 뭔가, 그 이길 때까지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긴 해 사실. 아예 안 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가능성은 있어 보여. 근데 그냥 지금 좀 이제 이거 말고 다른 거 해보려고 싶었던 게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 앱 중에서 그거를 할 생각이라서 너무 이것만 하면 또 같은 모습만 계속 보게 되니까 한 시간 동안 내가 이거 깨는 것만 보고 있을 거 아니야 보는 사람들은. 와, 내가 너무 집중해가지고 한마디를 못했던 것 같은데 나? 진짜 그냥 계속. 이번에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깨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지금 말을 할 틈이 없어요. 자, 이번에는 최대한 노력해보겠어. 마지막인 만큼 최대한
초반에 러쉬를 당해서 지든 이기든 이기면 좋고 지면 어쨌든 마지막입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 배치 진짜 좋았죠. 포토. 난 그렇게 완벽한 포토 라인을 구축할 거라고는 물론 미리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완벽할 줄 몰랐어. 효과가 이번에도 똑같이 갑니다. 바로 여기다가 넥서스를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지어줘야 돼. 지금 타이밍이야. 광물 대출은 지금 지어줘야 돼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나 이제 초반로 치다 갈 것 같은데 지금?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까보다 더 완벽하게 진짜.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 자나깨나 가스 조심. 가스는 점검이 필수.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나 거리가 달까 이거? 좀 애매한데? 여기까지 안 될 것 같은데?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기.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이거 적나? 아 진짜 헷갈려. 아까 했던 거랑 지금 하는 거랑 헷갈려. 바로 거신 댓글 타는 거네요. 지상 거신 공중 캐리어.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력장 안에 배치하세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나 제 느낌 지금 괜찮은 것 같지 않아요? 아까도 이 말했던 것 같긴 하지만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믿지는 마세요. 연구 완료.
업그레이드 완료. 아니야, 이거 지울 필요 없네. 나 지워주지 않았어 이거? 어, 나 짓지 않았어 아까? 안 지웠나? 저거 왔다, 저거 왔다. 일단 저거 볼 시간이 없어요. 아까보다 더 완벽해졌어. 나의 방어선이. 이제 슬슬 여기서 이대로 가다가 아 죄송해요. 아 감기가 엄청 왔나. 못 감... 나 코로나 걸렸나? 입맛도 없어지더라고요. 됐어, 이제 이것만 뽑으면 돼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병력만 엄청 뽑으면 돼. 이제 일로 가자. 여기에서 더 설치해야 돼. 포트 너무 부족해. 대출은 불 연구 완 광물이 부족합니다.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 5번 부대 여기로 가면 갈 수 있나? 여기로 배치하면? 어, 온다.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모선을 뽑아야 될 때. 미니맵 안 보나요?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켜요.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중독중 연구.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막았다. 막았어.
업그레이드 완료. 연구 완료. 안 될 거야.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아, 이걸 못 보네요. 정화무서 어디 갔지? 연구. 이걸 업그레이드 해야 돼. 이거를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정화무서만 되면은 뭔가 해결책이 나올 수 있어. 업그레이드 완료. 주력 준비 완료. 5,000원. 공격 받고 있습니다. 정전은 막아야죠. 정화무서 업그레이드. 그 다음 영웅 뽑자. 저 뭐야. 그렇죠. 아주 정보가 아주 간단하죠. 자 이제 영웅도 뽑아야 돼요. 오른부터 해서 좀 이렇게 저렴한 애들 다 공중 유닛 다 뽑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공중 유닛을 공중에 관여하는 애들은 다 뽑아야 돼. 지금 스카우트 영웅 모조 뽑아. 모조 뽑고 모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나 이제 여유가 생겼어. 무한다르 뽑아야 돼. 무한다르 좋거든요. 공허 구도자 얘도 뽑고 공중을 다 뽑아서 데리고 가야겠다. 금액이 싸서 괜찮네요. 너네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어.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하나요? 안 되지. 자, 모선. 모선도 합세를 합니다. 모조 합세. 모조와 오른. 오케이, 좋아. 좋다. 이거는 나 이긴 것 같은데, 진짜로?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나 이번에도 이긴 것 같은데? 넥서스를 지을 수 있나? 딱 지을 수 있다. 완벽하지 않나요? 완전 완벽한 방어선 구축이야. 제 6멀티. 안 될걸? 뭐 어딘데? 아, 이 자식들 봐라. 아, 이 자식 봐라. 아, 이걸 못 보네요.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이 자식들 보게.
너네 끝났다. 얘까지 뽑으면은 공중 그냥 다 지배한다 내가. 컴퓨터는 어차피 영웅을 못 뽑아요. 그래서 아주 아, 그리고 프로토스에는 저 아둔의 창이라는 게 있는데, 아둔의 창까지 뽑아야겠다. 이거 진짜 못 들어, 이거. 내가 볼 때 여기 오잖아요? 여기서 막혀. 여기쯤에서 막혀. 쓸어버리자 얘들아. 여기 영웅이 있다는 거 렉이 엄청 걸리긴 하지만 거신 따위 두렵지 않지. 나 이거 컴퓨터 터지는 거 아니야? 그게 제일 두렵고. 자, 시간 폭탄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써. 일단 써볼래? 블랙홀. 블랙홀로 다 이거야. 블랙홀 뭔데? 야, 너 렉이 너무 심해갖고 이거. 포토로 가자. 포토로 가가지고. 야, 누구 죽은 것 같은데, 영웅? 죽은 게 아니라 들어간 거구나. 자, 밑에 갑니다. 공격 기지와 같이 함께. 이거 지금 얘네. 모든 병력 다 끌어모아온 거야. 근데 내가 이겨버렸어요, 그냥. 대박이지 않나요? 광물이 부족합니다. 여긴 거신들로 바리게이트를 지어주고. 여기 빨리 와. 한 마리도 안 죽은 것 같은데? 업그레이드. 이거 지면 말이 안 돼요.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나 지금 너무 지금 느낌이 너무 좋고 상황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제 여유를 좀 부려도 될 것 같아. 근데 여기 녹아버렸네. 저쪽 라인이야. 근데 저쪽 라인쯤이야. 내줘도 돼.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을까? 여기 지상 영웅들은 다 일로 가자. 어, 잠깐만. 이게 뭐야? 공중 영웅이 하나 더 있었네? 캐리어 뭐야? 칸트리서. 아둔의 창. 그래, 아둔의 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사실. 아둔의 창이 완전 최강일 거야. 모든 종족 통틀어서. 자, 일단 아둔의 창까지 뽑아서 쳐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할게요.
근데 아두네 창 원래 무슨 뭐 지워줘야 되지 않나? 좋아, 지금 여기 거신 부대가 온다. 이거 엄마, 이거 못 들지. 또 한 번 더 블랙홀 한번 보여줄래? 블랙홀 한번 들어가보나. 잠깐만, 우리 팀도 빨리 들어가는 거야, 뭐야? 아우, 렉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깐 딴 데 볼게요. 왠지 다 터질 것 같아. 셀린 디스 나왔다. 자꾸 저기 해설자분이 말하는 게 어, 우리 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같아. 내가 이기고 있는데 불안하게 하네. 자, 이제 여기 지상, 여기는 최강이 됐어요. 와, 아니 칸트리에서 이거 저거 아니야? 스타 1에 있던 영웅 아니야? 공중이 또 없을까요? 공중 영웅? 이건 아니야. 공중 영웅 아니었어. 나 이거 기억나요. 자, 이제 아두네 창, 맞아, 아두네 창 가자. 아두네 창까지 뽑겠습니다. 테란전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상, 아니 공중 병력으로 다 쓸어담는 다음에 마무리는 여기 이쪽 얘네들로. 그러면은 거신도 미리 좀 뽑아줘야겠네. 많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거신 하나 취소하고 이쪽으로 영웅을 하나씩 뽑아주는 거야. 카라스, 카락스, 카락스, 카라스. 뭐야, 기억자 하나 붙었네. 그리고 뭐야, 아르타니스. 지상은 아르타니스로 마무리를 할 거고 일단 공중 애들로 정리를 한 다음에 병력수를 다. 야, 뭐야 디테일 이거. 환풍기 디테일 장난 아니잖아 이거. 미래에는 약간 해양, 약간 그 여행지 이렇게 놨어. 이렇게 해볼까? 여긴 되게 미래적인데 여긴 약간 나무를 덧댄 느낌이야. 그냥 느낌 살라고 준비됐습니다. 거신 영웅 내가 아까 안 뽑았었나? 용병단 방첩탑이 또 뭐예요? 용병단 방첩탑. 아, 저기 대사 치기도 어렵네. 이거다. 업그레이드 완료. 자, 너네는 1번 부대야. 아, 아, 피닉스 용기병. 페닉스죠? 원래 원에서 걔 말하는 건가? 원래 드라군 됐었거든요? 아, 걔가 아닌가 보다. 일단 아무거나 뽑자. 우리는 하나 둘. 업그레이드 완료. 어, 영웅 되게 많네. 아니, 공중 영웅 또 있어. 잠깐만, 또 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 되어 싸워야 한다. 여기까지 더 뽑는다. 영웅 다 뽑아서 갈게요 그냥. 그래서 완전 다 쓸어 담겠어. 미쳤다, 여기 진짜 최강이야 지금. 지상 최강이야. 아르타니스부터 해가지고. 와, 아르타니스 완전 완전 멋있잖아 이거. 너무 멋있는데? 새벽이 다가온다. 방법은 하나뿐. 이거 영웅이 너무 많아갖고. 제라툴.
와 이거 3대1을 이길 줄은 몰랐어 나. 운명이 업그레이드 완료. 너무 미치는 마세요. 업그레이드 완료. 얘네가 지금 컴퓨터가 안 오고 있잖아요. 지금 자기네들 병력으로 날 이길 수. 와 아두네 창. 와. 자 이게 아두네 창이거든요. 실제로는 이거 사이즈 실제 사이즈가 지구보다 크지 않나? 아닌가? 지구가 지구의 한 지름 반 정도 되지 않나요 이거? 엄청 크다고 들었는데. 너무 미치는 마세요. 길이가 몇이었지? 6,000km라고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정확히 모르겠어. 방법은 하나뿐. 이게 거의 떠다니는 하나의 행성이라고도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디테일. 연구 완료. 와. 얘네 모선들도 실제로 엄청 크고. 나의 새벽이 다가온다. 자 마지막 영웅 보라준 세르다르. 오케이 다 뽑았다. 다 뽑았어. 여기 장난 아니에요 지금. 일단 지상 이제 슬슬 공중 애들로 다스림을 한번 받아주겠습니다. 참교육을 한번 해줘야겠죠? 너네들도 똑같이 당해봐. 내가 여기 공격받았을 때 정말 스트레스거든. 너네도 똑같이 당해봐. 여기 오면 지상 유닛들이 여기 공격하기가 버거워서. 아 방금 아드메 쳐야겠네. 그죠? 아 근데 너 이게 엄청 심해. 아 피해 피해. 아 보고 봐야 되는데 못 보겠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건 뭐 안 돼. 이거는 8대2 상황에서는 8대1에도 안 돼.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 안 해요? 명예롭게 앞장서리라. 이 상황에서는 8대1을 해도 안 될 거예요. 이 영웅들이 이 유닛들이 나온 상태에서는. 미쳤다 진짜 미쳤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희망을 찾겠다. 아드네 참 진짜 와. 자 하지만 나의 메인 마무리다. 마무리 병력. 어 이게 뭐야? 이게 완전 로봇 아니에요? 너무 멋있는데? 칼갈리스? 아니 너무 멋있어 외형이.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전투적이야. 마무리는 공중이 아닌. 지상공격. 지상공격. 자 일단 포위 시키고요. 일단 포위하자. 여기부터 마무리 진짜. 일로와. 아르타니스 미쳤다 진짜 너무 멋있다. 나중에 이거 만들어야겠는데 피규어. 멋있는 거 알고는 있었지만 이거 스타투 외형의 아르타니스가 너무 멋있네. 아니 한복단이 받지 않아. 아 아니 그리고 이제 이 모선의 움직임이 너무 좋더라고요. 모선의 움직임이 진짜 약간 UFO같이 움직이잖아. 엄청 막강하거든요. 다 녹여버려 지상에 모든 애들을. 지금 상태로는 얘 혼자만 있어도 다 쓸 수 있어요. 왜 터질려나. 왜 터질려. 아이고. 아 얘가 아니고 이게 센가? 정화모선? 얘가 세던가? 얘인가 보다. 얘가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저것도 세긴 한데 얘가 더 셌던 것 같아. 아 이거다. 얘가 더 세네. 그렇지. 아 진짜 미쳤어요. 캐리어에 인터셉터도 갖고 다니고 레이저도 가지고 다니고.
자, 끝내버리자 얘들아. 변화를 맞이해야. 아, 얘네 안 나가네. 아니 이게 뭐야? 얘 저기 다스베이더 아니야? 이거 뭐야? 다스베이더 같이 생겼어. 그 크로토스 제가 진짜 시나리오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있나봐. 저 빨간 애들이 나쁜 애들 맞는 것 같아. 다스베이더처럼. 그래서 빨간, 그러니까 약간 프로토스에서도 다 같은 팀이 아니라 그 반군 세력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봐. 느낌이 좀 그런데. 어, 카이달리스 너무 멋있다. 너무 전투적이야. 제가 근접을 엄청 좋아. 근접 광이거든요. 근접이, 근접 영웅. RPG 게임 할 때 근접 캐릭터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원거리 거의 안 하고. 와, 이 3대1을 이겼어. 하여튼 너무 마음에 든다. 왜요? 이미지가. 어, 나 이거 못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겨버렸네? 아, 이거 4대1 될까? 아, 근데 지겨워서, 뭐, 이제 좀 지겨워, 살짝. 이게 정말 시간 날 때, 어, 그, 심심할 때, 가끔 생각날 때 하면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영웅크래프트. 제가 또 이제 영웅 있는 전략게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전략, 그니까 저는 전략게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니까 어느 정도냐면, 모든 장르를 통틀어서 가장 1순위가 전략게임이었을 정도로 지금은 살짝 좀 애매해. 지금은 그냥 다방면으로 여러가지 다 똑같이 좋아하는 느낌인데 제가 지금 거의 한 28살 때까지? 그때까지는 진짜 무조건 전략게임 1순위였어. 뭐 스타뿐만 아니라 임진노뿐만 아니라 막 토탈라 이런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 나 하여튼 가끔 가다가 이제 스타2의 이 영웅 모드가 정말 생각날 때가 많은데 재밌게 했네요.